우리 식구가 이제 비를 갔는데 내가 군대 갔지. 50년도 5월달에, 아, 2월달에 내 군대 갔는데 내 조카가 사병대가 있었어. 아들만 사병대. 이제 큰애가 6살이고, 또 4살, 또 2살, 이렇게 사병대가 있었어. 이제 가서 2년 만에 오니까는 비창에 두 애들이 없어. 큰놈 하나만 있고. 그, 뭐, 어떻게 된 거냐. 그, 피난가다가, 그, 저기가 죽었대. 그, 피해가 되죠. 51년도 11월 달에, 51년도 12월 달에, 12일차로다가 제대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이따가 때가 되니까, 내보내는 거예요. 그, 내보는데 나는 군대, 그래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오고 갈 데가 없잖아. 내 고향이 이북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부산에 있는 군대에 있던 친구들이 야 여기 가지 말고 미군 부대 댕기면은 밥 먹을 수 있으니까 그 당시에 그 부산항에 미군 부대가 거기가 있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일을 하면은 너 밥 먹고 살 수는 있으니까 그냥 있어라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왜 그러냐면은 인천학하 저 강화의 그 거리가 얼마 멀지 않으니까 그쪽으로는 아마 많이 올 것이다 고향 사람들이. 그래서 난 아예 아니라고. 그래도 내 고향을 한번 이북에 한번 가진 못하지만은 그 근처까지는 갔다 와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인천으로 올라온 거예요. 친구학하 같이 올라왔어요. 올라오는데 친구가 날더라. 야, 그럼 우리 집에 좀 가 있다가 같이 가, 어디 좀 취직을 해도 하라고. 근데 같이 그 서울에 있는 친구를 같이 왔는데 어디냐면 서울에 어느 정도 천호동 쪽으로 가더라고요. 거기를 가보니까 자기 집도 다 없어진 거예요. 폭격에 불맞아가지고. 그래서 아 그러면 안 되겠다. 나는 이제 나대로 살궁리를 해야 되겠다고 서울역 쪽으로 온 거예요. 글로 와가지고서 이렇게 왔다 갔다 나 이러니까 웬 젊은 사람이 보따리를 들었는데 날더라 어디까지 가느냐고. 걔 나 이제 뭐야 인천 간다고. 인천이 집이 어디냐 그래요. 걔 난 뭐 인천 주소도 없고. 걔 이제 그렇다고 사장님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자기야가 자기 집에 인천에 같이 가자 그래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이 버스를 이제 타고 가는데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보따리 두 개 가지고 버스를 탈 수가 없으니까 날 하나 주고 같이 타요. 근데 타기 위해서 이제 그래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천에 갔는데 거 이제 송림동이라는 데를 가가지고 하니까 그때 지금 여기 저 달동네 같이 이렇게 하쿠방 집들이에요. 그런 데서 살면서 이 사람이 장사를 하는 거예요. 서울로 댕기면서. 그래서 그쪽에 이제 저녁을 그 집에서 하나 잘 이렇게 뭐 배고픈 사람이 뭐 염체 불구하고 그땐 이 요즘은 공기밥이지만 그 당시엔 사발. 에? 여기다가 이렇게 밥을 하나 주는 걸 그걸 다 무조건 염체 불과 다 먹은 거예요 그냥. 그러고 나가지고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 나도 이제 뭐야 고향 사람을 이렇게 찾아보기 위해서 한번 좀 나가봐야 되겠다고. 저 배달이 저 인천에 배달이 시잖아요. 그 인천에서 시장이 제일 커요. 그 철로역 동인천 있는데 거기가 원래가 배달이 시장이거든요. 제 거길 나가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웬 젊은 사람 하나 딱 보니까 눈에가 익은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니가 야 너 아무개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치가 이북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당시 우리 이제 황해도 연백서 살던 사람이 나온 거예요. 우선 부모네 안부부터 내가 알아야 되겠으니까 야 여기 부모는 모르지만은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야, 황해도 연백 사람이 어디가 많이가 사느냐 그랬더니 저기 아문 데가 많이 사는 걸로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그 짝이로 이렇게 이제 철로 길만 타고서 쭉 내려오는데 어디로 가나 하면 인천에서 철로 길을 타고 걸어서 송도를 지나가지고 이렇게 수인산에 가면은 이 군자래는데 거기가 그 당시에 염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가는데 웬 남자분이 이렇게 지대를 지고서 그때 하면 나무도 뭐 이런 뭐 장작이 아니고 풀 이제 말른 거 그거 긁어가지고 이렇게 한짐 지고 오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버지예요.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내가 왈칵 대들지 않았어. 그랬더니 야, 난 뭐야? 그땐 말도 못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 안강지구에다가 안강지구에서 항아리 나고 있을 때 거기서 고산에 떨어져가지고 아군이 옆에서 죽었어. 그걸 내 손에 한번 두 그나 묻었어요. 그걸. 두 그나 묻었는데 지금 가서 막 찾으면 못 찾을 거야. 막. 진짜. 뭐 사비나 뭐 홍자있나 이렇게 좀 나중으로 찾아서 저한테 깨끗한 골짜구냐 골짜구냐 그 흐르네 그런 것 그러면 뭐 요만한 그 얇지나 그 전라남도 해남군 사람 연락병을 데리고 있었는데 얘가 무학자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글을 가르쳐가지고 고향으로 편지를 쓰게 하고 오니까 부모들이 고맙다고 말이 편지까지 받은 일이 있는데 연락병이 저를 부어갔다고 앞에 나오다가 적탄 맞아서 전사했어요. 그 저 때문에 죽으신 제 작가님이 크지 연락병이야. 그 나머지 그 사람뿐이 아니에요. 같이 그 뭐든 그 소대원도 저 혼자만 그냥 살아서 남아있는 게 큰 죄인 같죠. 그래서 제가 현충일 날이면은 제가 현충원에 가서 꼭 참배를 합니다. 그 특히 저 연락병한테는 애착감이 있어가지고 그 위패 있는 데 가서 위패를 만져보고